담배를 피운다. 주 2회 이상 과음을 한다. 아니요. 밀가루나 인스턴트 음식을 즐긴다. 좋아, 좋아. 수면 시간이 밤 12시 이후가 되는 경우가 많고 6시간 맞아. 이하다. 아, 거의 다 해당되고 있어요. 예.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. 맞아. 맞아, 예, 예. 일주일에 3번, 30분도 걷지 않는 것 같다. 이거 창피하다. 가족 중에 암, 고혈압, 당뇨 환자가 있다. 예. 자, 10가지 항목 이 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되셨는지요? 우리 암녀 씨 몇 개 나오셨어요? 계속 꽂으신, 계속 꽂으신. 손가락 모자라지 않으셨죠? 저는 지금 6개예요. 6개나? 6개. 이제 우리 할아, 암, 당뇨 환자가 있고요. 가족력이 있고, 그 다음에 베타소사도 나고, 스트레스 많이 받고, 입안 잘 헐고. 그렇죠. 예. 운동을. 많이 안 하시죠? 정우 아나운서는 몇 개? 저는 4개. 잠도 잘 안 하고. 4개. 자, 지금. 여러분들이 꼽은 이 숫자가 네. 몇 개에 해당되면 면역력이 안 좋은 건지 우리 김진모 선생님 몇 개 정도 해당돼야 안 좋은 건가요? 세 개 밑으로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네 개에서 한 일곱 개 정도 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 여덟 개 이상이라면 당장 정밀 검사가 필요한 면역 저하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. 여덟 개 근데 지금 이정민 아나운서가 얘기한 10개 이렇게 보면요. 거의 다 3개 이상은 다 해당될 수밖에 없거든요. 조용구 씨 그냥 해당이 안 된 걸 짚어보세요.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. 그럼 우리가 그만큼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요. 그렇습니다. 사실은 이 항목 보면서도 스트레스는 사실 손에 두 개를 꼽으실 것만 맞아요.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선생님 맞아요. 진짜 스트레스가 면역에 정말 그렇게 큰 관련을 줘요? 예, NK세포를 비롯한 면역세포들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바로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면역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렇군요. 네, 뭐 우리 안문현 씨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아이고 안문현 씨는 스트레스 관리를 한숨으로 하십니다. 한숨으로. 저는 이제 매운 거 먹어요. 그냥 정신 번쩍 나게 매운 거 먹든지 좀 산책을 하든지.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같이 노래방을 가면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. 노래방 가서 셋이 그냥 뭐 그냥 한 2시간 불러요. 네, 물론 1시간 제가 부르고 뭐. 안 갈라요. 어디 안 갈라요. 안 갈라 그래요? 나랑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서. 나를 다 싫어해. 너무 좋아요. 다 나랑 안 갈라 그래요. 혼자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? 가셔서? 네.